Our story about Korean food begins from Seoul, South Korea. 5,000-year history, Korean food has also blossomed over that period. Top two chefs of Korea, Lee Joo-hyung and Olivia Lee, will now unveil the unknowns of Korean cuisine. All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Two Chefs is about to show you all.오늘 저희는 많은 한식당 중에서도 버섯두부 전골로 유명한 한식당에 찾아왔는데요. 네. 한번 맛보면 또 한번 먹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유명한 곳인가요? 네, 우리 한번 맛보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정말 맛있는데요? 이 육수의 향이 여기 들어간 각종 버섯들과 미나리, 쑥갓, 그리고 다른 채소들이 합쳐져서 육수의 향이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여기 자주 와서 쉽게 먹어볼 수 있지만 네.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 투셰프에서 버섯두부 전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Battle of the Keen Senses. Two chefs head to head. Olivia Lee, Professor Baekseok Culture University. Lee Joo-hyung, Head Chef of Korean Food, Ritz-Carlton Hotel. And today's winner. Yeah, 네, 오늘의 셰프는 저 이주영입니다. Today's main chef, Lee Joo-hyung. 아, 오늘 두부 버섯 전골인데. 그러니까요. 채소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버섯을 좀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버섯들 많은데. 양송이도 있고. 네, 이것은 새송이 버섯이고요. 새송이 버섯. 그리고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있고요. 양송이 버섯. 네, 표고버섯을 고르실 때에는 이 겉표면에 상처가 많지 않고 검은 반점이 없고 뒷면을 봤을 때에는 노란 부분이 있는 것이 좋고요. 배는 짧고 풍성한 것을 고르는 게 좋겠죠. 저희가 이제 두부 전골에 이 두부와 버섯 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이 버섯을 골라야 돼요. 자, 이렇게 저희 버섯을 샀거든요. 저희는 이따가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자, 봬요. 네. 오늘은 특별히 버섯과 두부를 이용한 버섯 두부 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양지머리를 끓는 물에 넣어서 튀겨낼 건데요. 네, 조금 있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고기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해서 두세 번 정도만 헹궈서 불순물은 없애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야 맑은 육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 빨리 오셨네? 준비하셨네요. 뚜껑을 열고요. 깨끗이 씻어온 양지머리를 먼저 넣고요. 리터의 물을 부어놨죠? 네,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 그리고 대파, 마늘 등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소와 양지머리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내면 되는데요. 네, 센 불에서 30분 정도 끓였는데요. 들어간 채소를 다 건져내야겠죠? 네. 그럼 제가 고기를 잠깐 이렇게 건져낼 테니까. 네, 제가 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채소들은 네. 건져주셔야지만 저희가 맑은 육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고기를 넣고 네, 이제 뚜껑으로. 네, 그렇죠. 뚜껑을 닫고 중불로 줄여서 30분간 더 끓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제 다시 약불로 불을 낮추어서 20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히 끓여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아, 오랫동안 이렇게 푹 끓여서 육수가 잘 우러났는데요. 네, 고기를 건져낼까요? 알겠습니다. 잘 집으세요. 세를 못 참고. 자, 건져내고 네. 이제 맑은 육수를 내기 위해서 면포에 네. 한번 걸러줘야 되잖아요. 네. 이 남은 찌꺼기들이 나오죠? 네. 아주 육수가 맑게 나왔어요. 자, 한번 잡아주세요. 네, 고기가 대충 식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위에 이런 잔 부분은 먼저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고기는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되거든요. 크기는 가로 2cm에 세로 5cm, 두께는 0.3cm 크기로 썰면 되는데요. 네, 고기는 다 썰었고요. 다음번에 양념장과 우둔살 다짐육을 준비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세요. 가지고 올게요. 우둔살도 가지고 올게요. 가져와서야죠. 자, 이렇게 다짐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가져오셨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둔살 다짐육을 이용한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간장 한 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그리고 설탕 한 작은술. 깨 한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넣고 네, 양념장을 네, 만들죠. 네, 다 됐죠? 네. 고기를 넣어서 골고루 양념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치대주셔야 되는데요. 이 각각의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해주기 위함이고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재료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는 끈기가 생겨요. 랩을 싸야죠. 네. 자, 이렇게 랩을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면서 다른 재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두부와 버섯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두부는 2cm, 4cm 크기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두께는 0.5cm로 썰어주세요. 네. 두부는 이렇게 접시에 넓게 펴서 올려주세요. 네, 두부에는 이렇게 물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소금을 이렇게 골고루 뿌려볼 건데요. 이 소금을 뿌려서 10분 정도 놔두면 두부에 수분이 빠져서 두부가 더 꼬들꼬들해지죠? 맞아요. 네, 10분간 소금에 절여놨는데요. 이 두부를 키친타올에 올려서 물기를 뺄 거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넓게 펴주시고요. 네. 네. 자, 내가 이렇게 꾹 눌러서 두부에 있는 수분들을 다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접시에 살짝 뿌려볼 건데요. 그 물기를 뺀 두부를 이 녹말가루를 묻혀야겠죠? 네. 자, 이렇게 녹말가루를 묻혀내는데요. 기름에 한번 붙여내야지만 두부가 약간 단단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다
녹말가루 묻혀서 털어냈고요. 네, 이제 팬에 불을 올리고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네, 이번에는 두부를 지져볼 건데요. 네. 우선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 정도만 네. 올려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랗게 지져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약한 불에서 타지 않게 부쳐주는 게 중요하죠? 네, 두부가 노릇하게 지졌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버섯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버섯 준비돼 있죠? 네. 이번에는 느타리를 손질해 볼 건데요. 이 느타리는 밑부분을 한 1cm 정도 자르고 네, 제 여기 표고버섯이 있는데요. 밑둥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0.5cm로 썰어주세요. 이 새송이버섯은 이 밑둥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반을 잘라서 두께는 0.5cm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팽이버섯을 손질해 볼 건데요. 이 팽이버섯도 이 밑둥 부분을 제거해 주고요. 네, 이번에는 대파를 손질해야 되는데요. 네. 대파는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5cm 정도로 자르신 다음에 이 반을 잘라줍니다. 네, 홍고추를 제가 손질을 해볼게요. 네. 자, 홍고추는 어슷썰기로 1cm로 이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나리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오늘 대만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파리 부분을 다듬어 줘야겠죠? 네. 자, 이렇게 잎은 떼어내고 이렇게 줄기만 사용할 거거든요. 네, 미나리를 데쳐볼 텐데요. 이 미나리는 향이 강한 데에 비해서 떫은 맛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금을 한 작은 술 정도 넣고 이 미나리를 데쳐내면 이 떫은 맛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이물질도 제거가 됐고요. 네, 그렇죠. 네, 이 미나리는 이렇게 색이 파랗게 변할 정도로만 데쳐주면 되는데요. 제가 또 얼른 갔다 와야겠죠? 다녀오셔야죠. 감독님 준비하고 계세요. 자, 가시죠. 오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찬물에서 데쳐내 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살짝 두세 번 정도만 걸러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저는 다진육을 가져가겠습니다. 아, 오늘 호흡이 좀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먼저 이 두부에 녹말가루를 이렇게 묻혀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녹말가루를 묻힌 다음에 이 다진육을 넣어서 네. 만들어서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모양을 잡아드리면 네. 미나리 끈으로 감싸주세요. 네. 살짝 데쳐놓은 미나리로 가운데를 묶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로 해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맛술 한 큰술, 네. 간장 한 큰술, 다진 마늘 두 큰술, 간생강 한 작은술, 맛소금 한 작은술. 제가 양념장을 저어보도록 할게요. 새송이 먼저 담고, 그리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올려주고요. 팽이버섯 크기에 맞춰 올리고요. 다음에는 편육을 올려주고요. 네. 그리고 이 대파 가지런히 올려주고요. 네, 이렇게 두부를 얹고요. 이렇게 홍고추를 얹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골고루 네. 둘러주세요. 육수를 골고루 자작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을 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센 불에서 5분,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잘 끓고 있죠? 너무 맛있겠어요. 네, 이렇게 중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더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백한 버섯 두부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춧가루는 매우 특별하죠. 매운맛이 나면서도 은근한 단맛도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매우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고춧가루는 일반 고춧가루를 굵게 갈아 만든 고춧가루인데요. 홍고추를 기계에 건조시켜 만든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는 태양초 고춧가루인데요. 색깔이 아주 밝고 예쁘죠? 여기서 잠깐! 이 고춧가루는 용기에 밀봉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버섯 두부 전골을 표준 레시피에 따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버섯 두부 전골은 향료가 강한 음식이 아니라서 은은한 버섯향과 깊은 육수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미식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오묘한 맛과 그 은은한 맛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표준 레시피에 따라 만드신다면 맛있는 버섯 두부 전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는 인기 있는 한식당의 메뉴죠. 순두부찌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 순두부찌개 오늘 두 번째 요리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순두부를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이 순두부는 이 5cm 크기로 잘라내면 되는데요. 이 두부의 모양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숟가락으로 한 덩이 떠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처음부터 너무 잘게 썰면 이 형태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cm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를 손질해 볼 텐데요. 김치의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내고요. 가로 1cm, 그리고 세로 2cm, 두께는 한 0.5cm 정도로 썰면 되잖아요. 순두부찌개에 사용하는 김치가 너무 푹 있게 되면 신맛이 강하게 나서 순두부의 맛과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신맛이 너무 많이 나는 김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덜 익은 김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네. 찌개가 이 숟가락으로 떠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식재료와 국물이 이 숟가락에 한 번에 올려서 먹으면 좋은데요. 그 크기에 맞춰서 썰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썰어 볼 텐데요. 이 가로 1cm, 세로 2cm 정도로 썰어주면 됩니다. 이제 홍고추, 청고추, 대파를 썰어야 되는데요. 네. 대파 썰어주세요. 자, 대파는요, 1cm로 이렇게 어슷 썰게 해주시는데요. 네, 저는 씨를 한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네,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고추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 다음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고추기름 2큰술 넣고요. 고운 고춧가루 2큰술 넣고요. 네. 다진 마늘 1큰술. 네. 다진 파 1큰술. 국간장 1큰술 넣고요. 참기름 1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맛소금 1작은술. 네, 감사합니다. 네. 호흡이 잘 맞죠? 그럼요. 이 고추기름과 네.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칼칼한 순두부찌개를 끓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맵지 않게 순두부를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된장과 들깨를 넣어서 맑게 끓이는 법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죠? 본격적으로 이제 순두부찌개를 끓여봐야 되는데요. 물을 한 컵 넣고요. 준비한 돼지고기, 김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이 순두부찌개가 생각보다 만드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운데요. 네.
이 김치와 순두부만 있으면 쉽게 끓일 수 있는 게 순두부찌개입니다. 이렇게 불을 켜볼 텐데요.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였는데요. 네. 순두부와 다른 재료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었고요. 저희는 오늘 돼지고기를 넣고 순두부찌개를 끓였는데요. 네. 돼지고기 대신에 이 게나 조개류 같은 해산물을 넣으시면 해산물의 시원한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준비한 청원고추와 대파를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명 개념은 아니고요. 같이 끓여내는 개념이니까 골고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끌게요. 네, 이 순두부찌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이 계란을 하나 탁 풀어 넣으시고요. 이게 바로 순두부찌개의 묘미죠. 네, 그렇죠. 칼칼한 국물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조합, 순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두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버섯 두부 전골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순두부찌개는 매콤한 찌개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메뉴로도 손꼽힌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버섯 두부 전골과 순두부찌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한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캔쿡! 지구촌 건강음식인 두부는 국적을 뛰어넘은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두부의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알려졌고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동아시아에도 고루 전파되었습니다. 동해안의 깨끗한 바닷물로 간을 맞춘 초당두부는 16세기 중엽에 초당 선생이 강릉 부사로 있을 때 관청 앞마당에 있던 맛이 좋은 샘물로 두부를 만들고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했던 것이 이 두부의 시초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의 순두부찌개는 이상적인 겨울 음식이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강원도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꼭 순두부찌개를 드셔볼 것을 권해드립니다.